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베런의 써니입니다. 제 13과 코드로이 스컬트 위드 프롬 밴드 앤 백 게덜드 웨이스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프론은 포켓이 있고 바럼이 오픈되어 있으며 허리는 밴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백은 밴드를 따로 뜨지 않고 몸판에 붙여서 밴드처럼 처리를 했으며 인사이드에는 일라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사이즈 차트는 책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패런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펙에 맞게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준선에서 힙 플레이스먼트, 그런 다음 랭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롬 오프닝은 11로 하겠습니다. 프론 허리 사이즈를 8인치로 하겠습니다. 기준선에서 8분의 3 위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센터 프론에서 8인치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선을 브랜드를 하겠습니다. 허리선과 바롬 오프닝을 연결해서 사이드를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사이드를 조금 치겠습니다. 바롬 오프닝 가운데 부분에 마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스트레이트, 커브 라인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론의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프론엔 다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다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프론의 아웃라인을 카피해서 프론과 백을 따로 떠보겠습니다. 다음은 백을 떠보겠습니다. 사이드 선에서 이렇게 세로 선을 그어주시고 센터 백에서 허리 사이즈 9반에 마크를 해주시고 사이드를 부드럽게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허리에 일라스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샤링이 되겠습니다. 백은 밴드를 따로 뜨지 않고 몸판에 붙여서 밴드처럼 처리를 했는데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로 뜰 때는 밴드 이트 1 4분의 1 폴드로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몸판에 붙어서 밴드 처리하는 방법은 이 부분에서 밴드 위드 1 4분의 1을 연속해서 두 번 하시고 그런 다음 퀄어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는 그대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힘을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퀄어 힘을 줬기 때문에 힘을 주지 마시고 사이드 반인치 심, 센터백 반인치 심, 단분 1인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낫지를 주겠습니다. 사이드에서 프롬과 매치할 수 있도록 낫지를 주시고 중간 부분에 낫지 주시고 센터백에 투 낫지를 주겠습니다. 그랜라인과 패런네임은 한꺼번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프론을 떠보겠습니다. 바롬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오픈을 시켜보겠습니다. 원하는 사이즈에 마크를 해주시고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1인치 나간 지점에 마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 두 선을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켓을 떠보겠습니다. 사이드에서 3, 4분의 1 지점에 마크를 해주시고 센터프론에서 4, 4분의 1 지점에 마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선을 예쁘게 부린 데서 포켓 오프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직각이 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이 부분을 3등분을 해주시고 이 부분도 3등분을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선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도 스트레이트로 그러면서 커브로 그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드의 포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로선에서 9인치 지점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포켓 오프닝 선에서 6인치 지점에 이렇게 마크를 해서 일직선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이드 포켓 예쁘게 라운드 처리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을 3등분을 해주시고 이 지점도 3등분을 하겠습니다. 포켓선에서 1인치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마크를 해주시고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할 때는 항상 90도가 되게끔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시고 이러한 커브 라인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지점을 연결하겠습니다. 포켓은 두 핏으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분리하기에 앞서 낫지를 먼저 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낫지 표시, 이 부분도 낫지 표시, 포켓 오프닝에 낫지 표시를 해주시고 프론과 백 사이드에서 매치할 수 있도록 낫지를 주시고 다음은 심을 주겠습니다. 허리에 8분의 3심 주시고 사이드 반인치 심, 센터 프론 반인치 심, 단분 1인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켓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포켓 밑그림에 그린 라인을 그어주시고 페이퍼를 폴드로 접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린 라인을 먼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린 라인에 H를 해주시고 카피를 하겠습니다. 낫지도 카피를 해주시고 컷을 하겠습니다. 포켓 오프닝에 8분의 3심을 주겠습니다. 컷을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포켓은 남겨주시고 셀프와 포켓 첫 부분만 컷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인치 심을 주고 컷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낫지를 주겠습니다. 포켓이 투핏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낫지, 그리고 여기에 낫지, 포켓 오프닝에 이렇게 낫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낫지 카피를 했는데 카피된 곳에 낫지를 주겠습니다. 다음은 벤트 부분에 오바락 소잉할 수 있도록 심체를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끝 지점에서 양쪽으로 8분의 5 떨어진 지점을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슬려 주시고 다음은 낫지를 주겠습니다. 2인치 밴드가 있기 때문에 2인치 지점에서 접을 수 있도록 낫지를 주시고 단분 낫지 주시고 센터 프롯랭스가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소잉할 수 있도록 원낫지를 주겠습니다. 다음은 인포메이션을 입력하겠습니다. 셀프 투 프론, 셀프 투 백, 셀프 투 포켓 A가 되겠고 셀프 투 포켓 B가 되겠습니다. 스탈 넘버와 셋 베이스 사이즈를 적어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코드러이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컷을 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해주시고 한쪽 방향으로 컷을 할 수 있도록 1A 이렇게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밴드를 떠보겠습니다. 포켓을 이렇게 매치를 해주시고 밴드 위드는 1/4분의 1로 하겠습니다. 폴드로 접어서 1/4분의 1 해주시고 이 부분은 8분의 30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LT밴드는 사이드에서 심까지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매치를 해주시고 포켓 선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8분의 30 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낫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RT밴드는 프론 허리 사이즈 플러스 센터 프론에서 이 부분까지의 사이즈 플러스 익텐션 1인치를 줘서 밴드를 떠보겠습니다. 프론의 허리 사이즈 8인치의 마크. 그런 다음 4/4분의 1의 마크를 해주시고 단분 1인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8분의 30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낫지를 주시고 이렇게 낫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원 RT 밴드, 셀프 원 LT 밴드 1A로 컷을 해주시고 parent name과 information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패턴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론에는 밴드가 있고 백에는 게덜드 웨이스트 밴드로 처리되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옷은 지퍼가 없이 그냥 입는 옷이어서 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허리 사이즈를 뜨셔야 되겠습니다. 백에 일라스틱이 들어가는데 일라스틱 사이즈는 1/4분의 1 위드, 랭스는 16인치 컷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레이딩 룰에 따라서 스몰, 미듐, 라지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패런과 유사한 옷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는 삐탄 밴드이고 백은 개드르 된 밴드가 되겠습니다. 이 옷은 밴드를 따로 떠서 만든 옷이고 이번 강의에서 뜬 패런은 몸판과 밴드를 붙인 패런이 되겠습니다. 밴드에 일라스틱이 들어있는데 안에서 따로 놀지 않도록 스티치를 때려주시면 더 질 좋은 옷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패턴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턴을 완성한 후 꼭 앞판 뒷판 사이즈를 매치해 보시고 밸런스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낫지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패런 네임과
피스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강 코드로이 스컬트 위드 프롬 밴드 앤 백 게덜드 웨이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베런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